저희는 사실 근데 이 이슈는 다루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요? 막 갈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SK 브로드밴드도 케이블 TV 운영하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또 콘텐츠 열심히 만들면 거기에 또 바꾼다고 해야 되니까 잘 보여야 또 된다. 그러고 근데 또 넷플릭스가 지면 그래서 우리가 SK 편 들었다가 넷플릭스가 지면 조용히 유튜브 형들이 야 3프로 TV 나와봐. 지금 넷플릭스가 지금 우리 대리전 해주고 있는 거 알아 몰라? 그러네. 저희는 입장이 없는 걸로. 네. 아이템이 없으니까 이런 건데요. 네. 아 그래도 아까 장수성 기자가 막 변호사님들하고 통화하고 어려운 기술 얘기 엄청 열심히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 그 백브리핑 팀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취재의 최전선에 가 있어요. 저희가 업데이트 잘해서 네. 보도는 해드릴 텐데 네. 이 이슈에 관한 저희의 객관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요 이슈에 대해서는 저 백브리핑 팀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얘기하면 믿으시면 안 된다. 납작업들이 몇 개 이슈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객관적 보도가 어렵습니다. 네. 자, 자 오늘 한국 교직원 자산 관리의 신승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배당 보험, 네. 보험의 배당에 대해서, 네. 배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네, 네. 왜 우리나라 보험은 다 죄다 무배당이냐? 무배당이냐? 그니까요. 난 네. 무가당인 줄 알았는데.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험 웬만하면 하나쯤 다 가입하고 계시니까 네. 이제 뭐 사인하실 때 가로 열고 무자라고 써 있거나 예. 아니면 무배당. 써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 무배당이면 유배당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유배당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보험이. 예. 네. 그러게요. 네. 그 이상하잖아요. 그러게요. 이상하네요. 네. 근데 그냥 워낙 보험에 관심들이 없으시니까 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네. 그게 사실은 좀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어서 네. 한 번쯤 들어보시면 어? 진짜 그러네. 왜 내가 몰랐지? 이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공론화 해볼까. 예. 그래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모 생명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제가 캡처한 건데 예. 여기 보면 이제 써 있어요. 유배당과 무배당. 유배당이라고 써 있는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나 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아, 유배당과 무배당은 이런 거다. 아하. 그럼 이제 배당이 뭐냐면 보험료를 운영해서 생긴 이익을 고객한테 나누어 주면 배당. 아하. 안 나누어 주면 무배당. 네. 예. 여기까지 들으면 유배당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좋아 보이네요. 네, 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장단점을 써놨어요 보험회사가. 네. 그럼 이제 무배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 예를 들면 요즘 뭐 금리도 낮고 그러니까 무배당이 실제로는 배당이 없지만 그만큼 네. 보험료를 미리 좀 싸게 받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중에서 암보험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암 걸리면 1,000만 원 받는 보험이다. 목적이 암 진단비 받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거를 통해서 배당 뭐 300원, 200원 이렇게 찔끔찔끔 받느니 보험회사가 자기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대충 예측이 되니까 네. 우리가 보험료를 미리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암 걸리면 1,000만 원 나오는 보험을 월 2만 원에 낼 걸 뭐 18,500원에 낸다. 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 다 보시면 웬만한 보험사에게 뉘앙스가 유배당 보험과 무배당 보험이 있는데 네. 유배당 보험은 배당 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 저금리에서 거의 없고 무배당은 확실하게 보험료를 싸게 해주니 일단 당장 덜 낸다. 그렇죠. 이게 훨씬 좋다. 이런 뉘앙스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소비자분들도 그러네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상한 점이 딱 두 개가 나와요. 네. 첫 번째 암보험 같은 건 이게 말이 돼요. 싸게 들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에 이제 뭐 질병이나 사고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네. 되는데 한쪽 축에 연금이나 저축형 보험 있잖아요. 네. 걔는 보험료가 곧 저축 금액이니까 네. 보험료가 싼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보험료를 싸게 해줄 의미가 보험료 싼 저축 금액이 적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똑같은 보험료 내도 나중에 많이 드립니다라는 네. 거거나 네. 똑같이 나중에 주는 돈이 똑같다면 보험료가 쌉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실제로 저축은 그런 논리가 적용하지 않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은 내 나이에 암보험 1,000만 원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만데 네. 그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축형 보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 낼 테니까 나중에 만기 때 얼마 줘 이런 거니까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만큼 나중에 내가 더 많이 돌려받는 거잖아요. 보험료를 많이 내면 그러니까 저축보험에는 이 유배당 보험이 유리하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무조건 유배당이 좋은 거죠. 그 얘기하기 전에 네. 그 기초부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보험회사가 만약에 배당을 해준다고 치죠. 네. 무슨 돈으로 배당을 해주는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네, 보면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험료를 운영한 이득 이게 무슨 뜻일까? 네. 보험회사 그렇죠. 예, 네, 뭐가 있을까요? 뭘 남으면 두 분은 보험료 운영한 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고객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네. 채권 투자를 해 무슨 투자를 해? 네. 그래서 이익이 고객한테 생겼어요. 받아서 주는 돈은 우리가 약속을 했죠. 예를 들면 암 걸리면 1,000만 원. 얼마? 네. 그러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이익이 더 남으려면 네. 1번 암이 덜 걸리시면 돼. 네. 그럴 수 있죠. 암 안 걸린 사람한테 받아서 암 걸린 사람한테 주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보험인 네. 보험인데 네. 암이 네. 덜 걸리시면 되고. 네. 아니면 예상보다 돈 굴리는 수익률이 높으면 그렇죠. 그러면 돈을 더 벌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둘 다 되게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요거를 네.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네. 보험이 원래 우리가 요즘은 많이 안 하시죠.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개 있잖아요. 개. 개모임. 예. 네. 우리 옛날 맞아. 재테크 중에 개가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개가 사실 개에서 발전한 게 보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가 뭐냐면 개주가 있고 개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원들이 낸 개돈을 개주가 책임지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개주가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다못해 은행에 맡기거나 네. 개원들이 동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권을 사거나 네. 심지어 뭐 주식을 하거나 네. 그래서 이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이득을 개주가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 개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개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게 개의 취지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개 상품이 뭐가 있냐면 군인 공제회, 교원 공제회 이게 개거든요. 아, 돈을 네. 걷어서 그쵸. 대신 내가 운영을 해줘. 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나오면 그걸 더 많이 받고. 그렇죠. 그렇죠. 네. 군인 공제나 교원 공제가 일반 적금보다 이자가 높은 이유는 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익이 많이 나도 군인 공제회는 그 공제회 가입한 회원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면 네. 그거는 주식회사이거나 영리법인이 아니라 네. 그냥 친목회이거나 자산단체이거나 맞아요. 개라는 조직인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나 화재보험회사는 영리법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열심히 벌어서 예상보다 더 번 건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주식회사의 원리 아닙니까? 아, 역시 예리하셔서 뒷부분에 할 얘기를 미리 앞서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는 네. 말씀하신 게 지금 이해하신 이유가 다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외국의 보험사를 보면 보험이 개니까 예. 회사가 뮤추얼이라는 우리로 치면 조합 상호회사로 네. 회사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원과 개주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개돈이 거치니까 거기서 발생한 이득을 개원들에게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불렀던 거고 네. 그거 말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금리가 낮으니까 우리가 예. 운용 수익이 없다. 예.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없어도 개라는 조직상 독특한 또 하나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는 약속을 한 거니까 막 약속한 만기 전까지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탈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돈 원금보다 더 작은 돈을 받아도 합리적으로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한 거니까. 네. 그죠. 계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냈는데 부득이 중간에 탈퇴를 해서 위약을 하게 돼서 9천만 원만 받았다. 그러면 남은 1천만 원은 남은 개원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즉 이 보통 보험을 계약하시면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금 많이 못 받잖아요. 예. 그럼 그 발생한 차익이 원래 개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 명 빠졌으니까 그렇죠. 우리 뭐 더 나눠 먹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게 개의 원리거든요. 오징어 게임. 네.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뮤추얼이라는 그 개조직이 돼 있으면 당연한 건데 네. 주식회사로 돼 있으면 쉐어홀더 주주의 이익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이익의 상당 부분이 주주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게다가 배당보험은 그런 걸 주는 게 배당보험이고요. 예. 무배당보험은 그런 걸 안 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암보험 같은 거 생각하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냥 네. 저축이라고 따지면 지난번에 번액보험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번액보험이 펀드 같은 건데 네. 증권사에 펀드를 가입하면 되지 네. 굳이 보험회사에 이거를 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금리를 주는 적금은 은행에 가입하면 되고 예. 펀드로 운영하는 거는 증권회사에 가입하면 되는데 네. 굳이 보험회사라는 회사에 암보험 말고 저축이나 변액을 왜 해야 될까? 네. 이 질문에 사실은 배당이 되니까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증권이나 적금은 내가 낸 돈에 붙은 이자만 받고 끝이지만 네. 이 개조직은 내가 낸 돈에 전체 개자산이 불어지면서 생기는 추가적인 이익이라는 독특한 이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만의 충분한 필요한 이익 구조 때문에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보험은 오징어 게임이니까. 네. 그러니까 중간에 탈퇴하고 손해 보고 나가시는 분이 손해 본 그 돈도 나머지가 나눠 가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저축 상품을 운영해 이게 말이 되는 거거든요. 단 이게 배당 보험이야만 말이 되는 거죠. 그래. 무배당 보험을 운영하면 보험회사가 굳이 저축 상품을 운영할 만한 의미가 상실됩니다. 근데 질문을 그럼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굉장히 좀 날카로울 겁니다. 네. 그 예고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가 질문을 떠올렸는데 네. 아 이건 너무 날카로워. 할까 말까 하다가 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날카로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로 운영이 네. 되면 보험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시중 이자율보다 더 열심히 굴려서 수익률을 더 많이 내는 방법. 네. 그리고 보험회사 비용을 자꾸 줄여서 열심히 줄여서 이익을 내는 방법. 네. 그리고 가능하면 암이 안 걸릴 것 같은 건강한 분들을 잘 언더라이팅해서 그렇죠, 그렇죠. 골라내는 방법. 네. 해야 보험회사가 이익이 생기는 건데. 네. 네. 이거는 누가 하냐면 경영진이 하고 경영진은 주주들이 임명하고. 네. 이걸 열심히 한 보람은 야 열심히 한 너희들이 돈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개주가 열심히 할 인센티브를 줘야 그쵸. 되는데 네. 그냥 이익이 생기면 다 나눠가는 거야 네. 라고 하면 네. 누가 보험 손님으로 받은 돈을 열심히 굴리겠으며 네. 누가 비용 통제를 하겠으며 왜 그거를 하겠습니까? 네. 날카로운데 되게 뻔한 게 당연히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래서 배당보험 회사들의 그 수익 모델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해서 네. 고객분들이 내신 돈 외에 추가적인 배당을 드릴 테니 네. 거기서 발생한 총 수익의 몇 프로는 예를 들면 10%는 네. 20%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그렇죠. 사전에 합의되고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져가는 게 위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화천대유처럼 가져가지 말고 네. 딱 일정액만 가져가라. 보통은 이제 10%에서 20% 사이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개주는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가 있다. 왜냐하면 운영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 거기에 10%는 어마어마한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해외는 충분한 대부분 뮤추얼 펀드예요? 뮤추얼 펀드가 아니라 뮤추얼 방식이에요? 네네. 화면을 보시면 개주 방식?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험 시장이 되게 독특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일단은 네.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적으로 신규 상품 중에 배당 보험이 없거든요. 근데 앞서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1992년 7월까지는 놀랍게도 정반대로 100% 유배당 보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과 반대로. 왜냐하면 보험이 예. 원래 배당이 메인이에요. 개니까. 그럼 그때는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주식회사인데 배당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인데 그때 모든 보험인들의 마인드가 보험은 배당이지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92년 7월에 네. 처음으로 무배당 보험이 출시가 돼요. 92년에. 네. 왜 그러냐면 그때 지금은 신한라이프가 되어 있는 ING 생명이라는 회사가 기억나실 거예요. 오렌지 네. 색깔에. 네. 네. 그게 원래 회사 이름이 네덜란드 생명이었어요. 네. 한국에 진출하면서 딱 봤더니 우리나라에는 무배당 보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배당 보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무배당. 무배당 보험이 없는 거죠. 다 그렇죠. 유배당이었으니까. 네, 네. 예. 근데 예. 왜냐면 이제 무배당 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진입한 회사가 이슈 몰이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싸게 경쟁도 되고 드디어 무배당 보험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어서 금감원에 출시를 딱 요청을 합니다. 무배당 네. 해볼게. 네. 네. 예. 근데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들이 무슨 소리야 보험은 배당이지 이러면서 거부를 해요. 그 전에 네. 그 당시에 유배당 보험은 그럼 배당을 다 고객들에게 해주는데 네.
주식회사인 그 보험회사는 네. 고객들한테 배당 다 해주고 네. 고객들에게 배당해준 금액의 일정 비율만 가져가는 말씀하셨던 그쵸, 그쵸. 그 인센티브 그, 구조였습니다. 그런 네네 그런 거였죠. 어. 네. 보험회사 굳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네. 어. 네. 잘 운영하면 네. 많이 가져가니까. 예. 네. 그랬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무배당 보험을 수용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무배당 보험이 유배당 보험을 대체해서 지금은 아하. 반대가 돼버린 거죠. 유배당 보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고 다 네. 무배당이 됐다. 네. 근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나라는 예. 배당과 무배당 보험이 서로 공존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암보험 같은 경우는 무배당 보험이 유리하거든요. 배당받는 네. 게 목적이 아니니까 보험료가 싼 게 좋다. 근데 연금이나 저축보험은 한 푼이라도 배당을 받는 게 좋으니까 배당보험. 따라서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골라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상품이 다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뮤추얼이라는 개라는 형태로 있다가 네. 주식시장에 기업 공개를 하면서 주식회사로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다 주식회사예요. 보험회사가. 그렇죠. 지금 뭐. 네. S그룹 뭐 네네.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룹이죠, 뭐. 아, 그게 네. 이상했네.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애초에 네. 유배당을 하려면 네. 주식회사 형태로면 아니네. 안 네네. 되는 거네요. 네네. 아. 처음부터 약간 이상한 형태를 띠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럼 상장하고 나면 주식회사가 된다. 즉 주식회사가 돼야 또 상장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상장 언저리에 주식회사로 바꾸면 네. 그 주식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안 해, 이제부터 안 합니다가 아니라 네. 배당은 계속 하되 네. 그 저희 주식회사의 수익은 고객들에게 배당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네. 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개주와 개원의 관계에서 개주가 회사주가 사주가 된 거잖아요. 그치, 예. 개원들이 법적 지위가 이제 주주가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즉 고객들한테 예. 예. 고객에게 보험료를 일정을 내잖아요. 네. 그게 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을 한마디로 주식 상장을 할 때 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 애초부터 보험회사는 개였으니까. 네. 그쵸. 아, 해외의 경우에. 네네. 해외 경우에. 아. 네. 그러니까 가입자들도 개원이고. 네. 운영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무슨 간판단 그 사무실도 네. 개주이니.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젠 서로 조합 안 하고 상장회사 가려고 하니까. 네. 우리가 회사 세울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주주해. 네. 아. 그런 식으로 주식회사로 바뀌었다. 그쵸. 아하. 그래서 약간 순서를 바꾸면. 여기 사실은 저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배당 보험이 잘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예. 기업들의 속내는 저는 바로 요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예. 왜냐면 오늘 콘텐츠 위험하다 이거. 네. 왜냐면 뭐 시청자분들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네. 보험사는 독특하게 보험 사업만을 영위하게 생긴 보험회사는 사실상 거의 없고요. 예. 대부분 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계열사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네. 재벌이 은행을 갖고 싶지만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비슷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캐피탈, 카드 이런 회사를 보유함으로써 예. 순환출자 구조라고 계열사의 지분을 이렇게 순환출자를 아주 작은 지분으로도 모든 네. 계열사를 소유하는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고객 돈으로. 그렇죠. 고객 돈으로. 네. 그렇죠. 근데 그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하는 그 보험사가 상장을 하게 될 때 고객을 주주로 인정해버리면 네. 이 순환출자 구조에 심각한 데미지가 오게 됩니다. 그 한두 명이 왜? 아니겠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상장할 때 네. 삼성생명의 고객들도 주주로 생각해주고 주주로 해서 상장을 네. 했으면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이 지배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네네. 왜냐하면 주주를 인정해주니까요. 계약자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이 대주주였죠. 네. 그렇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생명이 전자를 지배하고 전자가 네. 뭐 그렇게 네, 돌아가는 네, 거였는데 돌아가는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런 향후의 일을 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예. 보험회사를 차릴 때 대기업의 계열사니까 주식회사 형태를 만들었어요. 예. 근데 외국을 보니까 보험은 배당이야. 그리고 배당보험을 팔았어요. 일단 팔았어요. 근데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일본이 경제가 팽창하면서 보험회사가 몸집이 커지니까 대거 자본시장이 기업 공개 러시가 이루어집니다. 일본에서. 네,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예. 미국처럼 일본도 다 고객을 주주로 인정해요. 근데 이 주주로 인정하는 게 복잡한 게 보험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한 달에 만 원 내는 고객, 그렇죠, 그렇죠. 내는 한마디로 고객 기여도가 다르잖아요. 예. 그럼 보험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거든요. 월납 100만 원 내는 사람만 한 주를 주겠다.
그럼 예를 들어 98만 원 네이프로놈이 98만 원 내요. 억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은 대부분 다 소송 벌어집니다. 그러면 합의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슈가 연일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네. 그거를 바다 건너 지켜보던 우리나라 생명보험사들이 제 생각엔 비상이 걸린 거죠. 이런 일이 있네? 그럼 나중에 우리도 10년 뒤에 상장해야 되는데 네. 어떡하지? 우리는 독특한 이런 구성 구조가 돼 있는데 예. 순환 출처가 깨지는데 그랬을 때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우는 아이 뺨 때려주는 것처럼 얼마 전에 어떤 보험사가 무배당 보험 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저거 받아들이자. 아니 근데 그 무배당하고 주주 오늘 콘텐츠 위험하다 그랬죠? 주주하고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실제로 우리나라에 상장 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보험 회사가.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원이 판단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상당 기간 동안 거의 20년 넘게 배당 보험을 그러니까 두 가지 근거를 들어요. 처음부터 주식회사였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배당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고객을 주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주요 판단 근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일 때 유배당 보험을 팔아놓고 배당을 한 번도 안 했다고요? 했는데 예. 무배당 보험을 싹 다 바꿔버려서 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재판을 할 당시에 거의 20년 넘게 배당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거죠. 무배당 보험을 팔았으니까. 그 이전에는 배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그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과거의 일이고. 네. 회사가 60년 역사가 있으면 30년은 배당을 하고 네. 나머지 30년을 안 했으면 배당을 거는. 하기도 하고 안 해도 한 거지. 그렇죠. 그걸 왜 안 한 회사라고 있죠? 그건 뭐 제가 판사님에서 모르겠죠. 아무튼 그런 중요한 근거가 반영되고 그것 때문에 무배당 보험으로 완전히 바뀐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진짜 만약에 그런 식이었으면 머리를 엄청나게 잘 쓴 건데요. 야. 오늘 아까 첫 번째 것도 네. 야, 이거 오늘 좀 그 넷플릭스 SK 둘 다 센 애들인데 둘 중에 하나 신는 거 되게 위험하다. 네. 생각 좀 하자 이랬는데 잠깐 우리 보험회사 편에서 자꾸 생각하면서 재밌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 네. 또 하나가 아주 제 얘기 들으면은 좀 공감하실 텐데 예. 전매 시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 만약에 한 연봉리 5%를 주는 적금 보험이 있다. 예. 관심 있으시죠?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 좋네요. 근데 제가 그거를 7년 전에 가입한 거예요. 근데 보험은 중간에는 해약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7년밖에 안 됐으니까 원금이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나중에 놔두면은 복리도 많이 붙으니까 큰 돈이 되겠죠. 네. 근데 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얘를 해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문의해 보니까 원금의 한 85% 나온대요. 아깝잖아요. 놔두면 얘가 되게 좋아지는데 그러면 전 눈물을 머금고 85% 한 받고 해약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프로님이 이 보험이 되게 탐이 나요. 근데 지금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한테 신 대표 내가 원금의 95% 줄 테니까 그 보험 나한테 팔아. 이게 가능하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나는 제안을 할 거고 네. 해약하려고 했던 그분은 나한테 덥석 팔 것이며 그쵸. 서로 이득 아닐까요? 그걸 보고 있던 안 기자는 네. 저는 98%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파세요라고 싸가지 없이 얘기하겠지. 네. 실제로 바로 이렇게 보험 증서를 사고 파는 게 네. 전매 제도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이익이 발생하는 암보험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없는데요. 네. 단순히 저축을 따지는 저축보험은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뮤지컬 맨 앞자리를 예매했는데 네. 부득이하게 가지 못하면 네. 그 표를 날리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올려서 팔잖아요. 당근이 그거지.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전매 시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하고 네. 이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유배당 무배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또 좋은 질문을 던지고. 네. 큰 관계는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전매 제도라는 게 한마디로 고객과 이 개원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보험 체계에서는 배당도 주고 전매 제도를 하는데 제 핵심은 이 보험회사가 기본적으로 개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리고 보험회사는 원래 자본금이 있어도 네. 고객의 보험료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비즈니스 형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험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전매 제도도 쉽게 정확히 말하면 네. 해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자와 보험회사만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자 간에 서로
해약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몇 년 전에 모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네. 전매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꾸준히 제기했는데 네. 이게 반영이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지적을 했네요. 네. 그럼 법 체계를 도입하면 된다. 네, 지금은 네. 이 둘이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네. 끊으면 네. 끊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차익을 남은 계약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네. 그 실제로 외국의 저축보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품 구조를 가만히 보시면 가입을 하고 10년이나 15년이 지나면 네. 적립금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쯤 되면 자연사 하는 분도 계시고 예. 고객 중에 예. 시간이 길어지니까 부득이하게 해약하는 경우도 생기고 뭐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해서 이탈자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남은 계약자한테 그러 보통 롱텀 보너스, 슈퍼 보너스, 장기 보너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붙여서 적립금 해약금이 싹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일부에 있는데 그 발생하는 이익에 비해서는 지극히 되게 미비합니다. 아 일부 있어요? 네. 그 해약한 분들 때문에 얻은 이익은 네. 남아 있는 분들한테 돌려준다. 네. 사실상 배당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있는데 무배당이라고 팔아요, 그것도? 무배당이어도 그런 보너스를 주는 상품 구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 옵션을 둔 그쵸, 것도 그쵸. 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포션이 되게 작습니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암보험이나 사망 보험은 뭐 그런 식으로 계약자를 바꿀 수 없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 예를 들어 메디칼에 갈려 있잖아요. 예. 네. 피보험자가 예. 검진 같은 거 다 해서 가입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심찬 기자 사망보험을 그쵸. 저 그거 가만히 그럼 내가 갖고 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쵸. 보험회사는 야 2% 너는 당장 내일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안 돼. 이럴 수 네네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은 쉽게 증서를 양도할 수 없는 거고요. 이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저축성 보험 중에는 오로지 순수하게 100% 저축성 보험도 있어요. 즉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험 사망보험이나 뭐 이런 상해보험을 끼워 넣던데 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못 사고 팔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사망보험이나 상해보험이 들어 있으면 네. 그 피보험 대상자가 건강 정도가 다르니까 네, 네. 근데 피보험자를 바꾼 게 아니라 증서는 계약자만 바꾸는 거니까 피보험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아 팔러시 오너 계약자만 바꾸는 겁니다. 안승찬이 죄송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네, 네, 네. 안승찬이 갑자기 사망하면 네. 2억 원이 나오는 네. 그 보험을 깨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나는 그걸 왜 사죠? 왜냐하면 안승찬이 갑자기 사망하면 네. 2억 원이 나오는 보험은 분명히 안승찬의 가족이 받도록 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저축보험인 경우에만 경우에. 거래가 되는 거죠. 아... 네. 사고 팔 만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형태의 사망 보험금은 내가 사가고 나도 결국 그 보험금을 가족이 받아갈 텐데 네네. 그건 아주 작으니까. 그렇죠. 메인이 저축인 거죠. 메인이 저축이고. 네. 알겠어. 아. 나머지는 네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배당이 이익이 얼마인지가 예. 모르니까 자 예. 의미가 없던 화면 한번 보시면 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배당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회사가 좋을지를 비교 견적을 내주는 사이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홀라이프라는 게 우리말로는 종신인데 이건 뭐냐면 기간이 그 정해져 있지 않고 쭉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사망보험 포함해 저축보험을 다 포함하는 건데 보시면 숫자들을 보시면 이게 이자율이거든요. 보면 이 아, 금융위기 때도 7%? 6 내지 7%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야.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거도 보이는데요. 네. 오일 쇼크나 2차 세계대전 와중에도 배당이 지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그냥 그런 게 있어라고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똑같이 보험 소비자인데 미국의 보험 소비자들은 저렇게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서 저축을 영위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저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험 자체 구조가 네네. 이 보시면 그래서 보험회사에 보시면 뮤추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디비덴드라는 단어 이게 배당이잖아요. 네. 이 보시면 뉴욕 라이프가 여기 다 뮤추얼이거든요. 예. 뉴욕라이프가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데 네. 166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는. 그 보시면 웬만하면 160년 넘어요. 실제로 미국은 디비덴드라는 게 배당이잖아요. 예. 우리는 주식 배당만 익숙한데 네. 보험에서 먼저 적용된 겁니다. 이 디비덴드라는 게. 연속 배당이. 배당이라면 배당을 안 하는 해도 있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안 하는 해는 왜 안 합니까?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회사는 설립 이후 166년 네. 됐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뭐 벌써 감사하실 것까지는 없고. 네. 아. 그래요. 제가 화면을 다시 한번. 100년 넘게 배당을 했다. 근데 그래도 똑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뭔가 그 상품 구조가 다르다거나. 어? 보시면 여기 이게 뉴욕생명이라는 그 홈페이지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써 있습니다. 우리는 뮤추얼 컴퍼니이기 때문에 이게 그겁니다. 주주가 없으니까 계약자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1854년부터 매년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이 매스 뮤추얼이 마사추세츠 뮤추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MIT 공대가 있는 마사추세츠. 네. 미국의 가장 큰 그 배당 보험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뮤추얼 회사다. 네. 뮤추얼리티가 뭐냐? 쉐어홀더, 주주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개원들에게 온전히 이익을 나눠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립 이래로 계속 단 1년도 쉬지 않고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게 들으면 들을수록 저건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 같은 거다.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가입자가 있고 네. 모은 돈으로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굴리고 네. 열심히 굴려서 많이 먹으면 그건 펀드 가입자들 거고 네. 펀드 매니저는 어이 고생했어라고 인센티브를 약속했던 걸 주죠. 네.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외국의 보험회사의 그 형태와 아주 동일한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적립식 펀드라고 부르는 게 미국에는 정확히 말하면 뮤추얼 펀드죠. 거기도 뮤추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미국에는 우리나라 같은 펀드는 없습니까? 있죠. 근데 펀드는 말 그대로 전체 기금을 운용해서 각자 낸 돈에 대한 내 계좌에만 수익이 붙는데 네. 보험은 그거와 다르게 100명이라는 사람이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10명 이탈자가 생겼다. 네. 그러면 남은 90명이 이 남은 돈까지 얹는 그건 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펀드는 개는 아니에요. 좀 조금 디테일한 질문으로 네. 그 회사도 보험을 1번 보험부터 100번 보험까지 팔 거 아니겠어요? 네. 98번 보험에서 3명의 가입자가 이탈했으면 네. 그로 인한 이익은 네. 98번 보험 가입자들끼리 나눠갔습니까? 아니면 모든 보험이 다 나눠갔습니까? 그거 디테일한 거는 뭐 대부분 다 나눠갔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차이점은 뭐냐면 그만 네. 펀드와 뭐가 다르냐. 펀드는 언제든지 환매를 하던 간에 제약이 없는데 네. 보험은 대신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100년 뭐 20년 넘게 배당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7년 또는 네. 10년 네. 중간에는 해약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실제로 한 푼도 못 드립니다라고 단서를 걸어요. 우리나라 펀드도 부동산 펀드 같은 거는 피해자라서 그렇죠. 그건 뭐 그건 다 똑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더 강하게 한마디로 소비자분들이 아 얘는 단기의 이익을 보기에는 별로지만 장기로 이익을 가져가기에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펀드는 수익이잖아요. 예. 그죠? 수익 그러니까 그 내 계좌가 수익에 따라서 전산상에 쌓여 있다 뿐이지 예. 언제든지 수익이 바뀌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당 보험은요 두 가지의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개런티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건 지금까지 쌓인 돈이니까. 아니요. 증권은 개런티라는 게 없잖아요. 다 주식이니까. 네. 근데 예. 얘는 반드시 개런티가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예. 내가 낸 보험료가 있으면 적립 해약금의 한 30%나 40%는 네. 죽었다 깨도 이 금액은 이때가 되면 드립니다라는 개런티 캐시 밸류가 있어요. 예. 그거를 해놓고 나머지를 배당에 따라서 이건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변동금리 상품이 있거든요. 보험회사에. 예. 근데 우리나라 변동금리는 예정이율이라고 그래서 보험회사가 시중금리하고의 대충 차이를 봐서 네. 금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당보험은 자기가 운용 수익 마치 ELS처럼 운용 수익에 근거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용 수익이 잘 나면 이자를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숫자가 이자율입니다. 예. 그러면 매년 영어로 declare라고 그래요. 배당을 선포하면 실제로 그 수익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펀드하고 다른 거죠. 더 안전한 형태의 저축 상품입니다. 인베스트먼트가 아니고 세이빙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새마을금고도 보험 상품 같은 게 있는데 있습니다. 네. 거기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배당 같은 게 없어요?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거기는 다 조합원인데 그럼 이익을 누가 네. 가져갑니까? 새마을금고는 뭐 정확히는 구조는 모르겠지만 다 유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진짜 보험 본질에 개처럼 운영되는 네. 보험 상품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 그 하여튼 좀 다르다. 네. 궁금하네 진짜. 거기도 보험을 예전에 파는데.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배당보험 증권을 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예, 옛날 예. 거를 진짜로 배당이 지급됩니다. 아.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없어져 아, 버렸어요. 새마을보험은 조합원들이 가져가.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이 있어요. 새마을금고 조합원들 있죠. 그렇지, 그 조합원들이 네. 그냥 가져가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계약자가 그렇죠. 가져가는 게 아니다. 보험 계약자는 또 다르지. 아, 그렇겠네. 네네. 네 돌려줘요. 하이파이브 돌려줘. 어떻게 돌려줘? 어떻게 돌려줘? 네. 아 그러네요. 아니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 보험회사들의 설명자료에 나와 있다는 네. 금리가 예전보다 낮아진 상황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예를 들면 배당이 주는 게 좋아 보이 좋아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도 배당이 주는 것보다 보험료가 깎는 것도 중요한 가치인데 네. 실제로 그동안 금리가 계속 예전 같은 금리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 네.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은 뭐 그런 금리 상황이 아니니까 그쵸. 배당 뭐 많이 못 해준다 해봐줘도 네. 당장 깎아주는 게 누이한테도 나쁘지 않지 않니? 네네. 이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어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의 보험회사들의 어떤 논리고 상당 네. 부분 설득이 되었던 거죠. 네. 근데 그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거의 재료금리 저금리인데 아까 보시면 배당 이자가 한 6% 7% 나오잖아요. 그 뭐냐면 금리만으로 배당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네. 뭐 능력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럼 보험회사가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예를 들면 배당이 있으면 배당을 해야지. 네. 그냥 배당을 포기하시고 그 대신 저희가 좀 싸게 해드립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 그 싸게 해주는 할인폭이 얼마 예상 배당액보다 뭐. 높을 리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결제가 안 나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지적인데 그러면 저는 그거는 이해는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돼요. 무배당 보험과 유배당 보험이 동시에 있어갖고 소비자분들이 어 유배당이면 2만 원인데 확실히 무배당이니까 19,000 원이면 싸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유배당 보험이 아예 없으니까 예.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건 맞는 말이네. 그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막말로 똑같이 보험료를 매겨놓고 싸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소비자들이 원천적으로 선택권 자체를 배제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국회를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는 방금 심쿵했어. 네, 보험회사 입장 이런 거거든요. 무배당 보험이 훨씬 보험료가 싸고 좋습니다. 유배당 네. 보험은 비싸고 수익도 없어요. 예. 아 그럼 알겠는데 그 유배당 보험은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아 그래서 아예 출시를 안 했다고요. 비싸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 난 보고 싶다고요. 그렇지. 두 개를 그러니까, 비교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네. 네. 무슨 말씀입니다. 소비자의 권리가 반절이 저는 없어진 상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도 네. 유배당 보험 상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화면을 보시면 네. 근데 우리나라가 배당 보험이 안 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금리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죠? 네. 두 번째가 되게 황당한데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고객을 위한다라는 취지하에 네. 보험업법 개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전에 말씀했잖아요. 배당보험이 수익을 쉐어한다고 우리나라는 법에 수익 쉐어 비율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배당보험을 운영하잖아요. 네. 이익의 90%를 무조건 고객을 주라고 명문화돼 있어요. 법에. 지금도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저게 오히려 고객을 보호하기보다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뜩이나 아. 저금리인데 기를 쓰고 운영을 했더니 네. 수익의 10% 못 가져가 아 출시 안 해봐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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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비율은 보험회사가 95:5로 하든 네 자율적으로 60:40 하든 네. 정해놓고 경쟁을 시켜야죠. 아. 네네. 네. 저것 때문에 오히려 배당보험이 더 출시되기 어려운 아 중요한 게 있네요. 중요한 변수들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상장 이슈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는 배당보험이 출시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네. 사실은 투자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러려면은 막강한 어떤 운영팀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도 않고 또 미국처럼 배당이 되는 나라가 자체 증시가 강력한 예. 배당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험사는 되게 쉽게 하는 게 미국은 주식이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고객의 보험료를 걷고 그런 배당을 사서 트레이딩보다는 오래 보유하면서 배당 받고 일정 부분은 내가 수익 받고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영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예. 그런 증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대신 이제 최근에 무슨 플랫폼 기업들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네. 새로운 금융 상품을 출시하는데 가만히 보면 있던 금융 상품의 편의성과 좀 간편함을 더하는 거지 근간인 구조는 안 바뀌거든요. 근데 진짜 혁신 기업이라면 저는 왜 뮤추얼사 정도는 하나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러네. 아, 그러니까 유배당 보험을 판매하는 뮤추얼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게 아니군요. 네네. 네. 그냥 없는 거군요. 네, 그냥 그러니까 없는 기존의 거. 보험 회사들이 굳이 이런 거를 할 니즈는 없으니 네. 새롭게 혁신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네. 한 번도 못 받아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 번쯤은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소비자분들의 반응이 없을까? 저는 이 배당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령화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네. 왜냐하면 3% TV 시청자분들도 투자를 왜 합니까? 당장 돈 버는 것도 있지만 예. 내가 노후 대비할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더 보통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힘들죠. 예. 그렇다고 펀드를 맡기자니 아주 성에 안 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원금 보장에 대한 강한 니즈가 많은 국민 예. 성격이 예. 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 배당 보험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노후에 대한 준비와 관심이 높아가는 시대에 소비자분들의 니즈는 되게 높은데 네. 그거를 충족할 만한 어떤 상품이 없는 거죠. 금융상품이. 이야, 말되네. 이야. 그래서 전 세계 모든적으로 배당보험은 고령화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하는 걸 다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보험은 직구가 됩니까? 즉 외국에 저 유배당 보험들이 있는데 나는 거기가 거기 거 가입할랜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래서 뭐 많은 보시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답답하니까 있다가 이제 직구를 하니까 홍콩 보험. 네. 홍콩보험. 심지어 이제 예. 여행 가면서 싱가포르나 홍콩 가오니까 네. 거기 가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피켓 들고 아하. 이렇게 보험 이렇게 유인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저 들어보니까 영어 대시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여기 좋네 하면서 가입을 하는 게 얘가 약간 입소문을 타면서 되게 많이 되기도 하고 예. 특히 이제 미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자국 시장이 되게 작으니까 네. 해외 영업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실제로 나라들은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입 사례가 늘고 이게 SNS에 퍼지면서 많이들 예. 하는데 문제는 검색을 해보시면 나쁜 말도 많고 문제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옷이나 가전제품도 네. 지금이 안 그러지만 직구 초반기에는 이게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상한 사이트에서 가입하기도 하고 배송 오류도 나고 사기당하고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불법이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어떤 시스템적인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잘못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입하는 분들의 어떤 숫자나 네. 이런 트렌드가 많이 늘고 있어서 네. 저는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네. 요즘같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세상 속에서 소비자분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좀 더 이런 걸 찾게 될 거고 미국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보험 관심 있어서 알아봤는데 미국 보험은 자국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외국인들한테 가입을 허용 안 하고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계좌가 있어서 금융 거래를 한 흔적이 있다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정말요? 네. 그러지 않으면 미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으면 미국 보험 가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 미국 계좌 없애버렸는데 억울하네. 미국 갔다 왔다는 얘기 한 거죠. 아니요, 금융 거래를 안 하면 계속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없애버려. 그래서 이제 가깝고 이제 외국인 적극적인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우리나라가 미국 거죠. 주식을 하게 된 게 예. 미국의 증권사가 한국인도 와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한국인도 안 하니까 우리나라 증권사가 그럼 내가 손님 2만 명 모아갈게 그건 괜찮아? 맞아요, 그건 괜찮아. 해서 갖고 가서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보험도 당연히 보험회사에 가서 안승찬입니다. 그러면 안 받아주죠.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보험 중개회사든 뭘든 만들어서 미국에 이런 보험 있는데 우리 단체로 가입합시다. 그렇죠. 만 명 단위로 갑니다. 하면 모아서 갖고 가서 헤이 데이비 일로 와봐. 우리 만 명 왔어. 그렇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쟁하겠죠.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이 프로님은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미국 주식 한 지가 한 10년 넘었는데 예.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주식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예. 증권사 방문해서 계좌고 열고 되게 복잡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프로님 맨날 미국 주식 외화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해외 보험도 내고 다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게 아니다. 외화 버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여기서 하고 못한 부분은 한 번 더 오셔서 듣고요. 네. 아무래도 창당은 해야 되겠어. 할 일이 너무 많아. 방송을 진행하면 하루에 방송 한 번 진행할 때마다 국회의원 가야 할 일이 세 개씩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교직원자산관리의 신승식 대표였습니다. 한번 마무리 좀 하러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